2편 귀걸이 하는 남자들. 휴대폰, TV, 심지어 라디오조차 없던 조선시대. 대체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았을까? 오늘 2패 인생관 날 어린 동작 그만! 이놈들을 현행범으로 전부 체포하겠다! 끌어내라! 이렇게 취미로 도박을 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. 난 자기랑 함께라면 어디든지 좋아. 나도 사랑해. 이것들이 감히 어디서 연애질이야! 떨어지지 못해! 유교를 국교로 삼는 조선. 그런데 그 유교의 가르침 때문에 결혼은 부모가 정해준 사람하고만 해야 했다. 그러니 당연히 자유연애는 꿈도 못 꾸었다. 그렇다면 조선 사람들은 대체 뭘 즐기면서 살았을까? 무작정 공자왈, 맹자왈, 공부만 했을까? 아니다. 천만의 말씀. 공부? 아우, 지겨워. 사람이 좀 꾸미는 재미라도 있어야죠. 안 그래요? 어우, 오늘도 머리 하느라 1년치 월급 다 썼네. 그래도 뭐 난 패셔니스타니까 괜찮아. 먹고 살기 위해 일한다? 천만에. 난 꾸미기 위해 일을 하지. 좋아, 좋아. 세상 모든 남자들, 넌 나만 바라봐. 왜? 난 예쁘니까. 보인다, 보여. 세상이 다 보인다. 이렇게 조선시대엔 패션이 취미인 이들이 엄청나게 많았으니 우선 귀걸이를 하는 남자들의 세계로 고고고! 고, 고! 어머나 세상에! 저 블링블링한 귀걸이 좀 봐! 너무 멋져! 귀걸이로 한층 멋을 낸 조선시대 남자! 이 모습을 당시의 어른들이 보면 뭐라고 했을까? 저놈의 자식이 그냥 고추대! 남자놈이 무슨 귀걸이야!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 해도 그렇지. 아이, 저게 뭐여? 아유, 진짜 완전 쌍놈이네, 쌍놈이야. 아이, 참. 이럴 것 같지? 노노노. 천만의 말씀! 어머나! 멋이 철철 넘치는구나! 어디, 나도 한번! 후배, 후배! 한양에서만 파는 한정판 은귀고리 실버! 나도 갖고 싶구나! 이렇게 남자가 귀고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. 오히려 여자보다 더 많이 하고 다녔다.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부터 등이 굽은 할아버지들까지 모든 연령대가 귀걸이를 즐겨 했다고 한다. 그리고 조선 남자들이 귀걸이를 즐겨 했다는 증거는 또 있다.